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를 뽑는데도 자, 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파이낸스 투데이와 더 퍼블릭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자,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 이 비례대표 정당을 어느 정당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 국민의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1.4%가 나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비례연합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8.9%였습니다. 무려 2.5%나 더 많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도 지금 민심이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28.9대 41.4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 하는 응답은 13.3%로 자, 이 개혁신당의 5.7%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개혁신당이 이낙연과 이준석이 다투고 충돌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했던 사람이 빠져나와가지고 주로 조국신당의 강물로 이렇게 자, 이 여론조사기관 더 공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새로운 미래가 2.3%고 녹색정의당이 1.7%였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발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비례대표도 그야말로 좌파 연합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이 좌파들 경기 동부 연합 뭐 여기 세력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기 동부 연합과 그리고 통진당의 후속인 말하자면 진보당 이 세력들이 총 합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20석 가운데 10석 정도를 거기에 내줬다고 하니까 여기에 불안한 국민들이 차라리 조국신당에 가겠다 이렇게 이 표를 옮긴 걸로 표심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지역구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면 지금 국민의 후보, 국민의 정당에게 하겠다 하는 게 44.3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37.9%였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국민의힘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느냐 하는 정당 지지도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이 투표하겠냐 달리 자,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국민의힘이 44.0%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6.6%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한 7%포인트, 8%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이 공천 과정의 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자, 국민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신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잘하고 있다 하는 긍정 평가가 43.4%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5%인데 직전 조사였던 20일과 20일 조사의 평균 평가, 긍정평가가 34%보다 9%포인트 이상 반등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확 뛰어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대통령이 뭐 의대 정원 확대안 등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놓고 여기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도 크게 지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또 개혁신당이 갈라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욱 책임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여기에 이준석에게 책임이 있다가 46.8, 이낙연에게 책임이 있다가 33.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낙연 대표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 정권을 달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게 이준석은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 분탕질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관련해서 정당이나 국정 평가는 별개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자, 국민의 73.3%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3.3%였습니다. 자, 이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의사들 정원을 늘려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더 많아야 된다. 지금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것 또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 의사 정원을 줄여가지고 말하자면 확대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한다 하는 그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역이든 또는 비례대표든 모두가 앞서가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에서는 13% 가까이, 12.5% 정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 전반적으로 여론이 완전히 민주당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공천 과정에서 친명과 비명, 일방적으로 친명 쪽에서 비명을 압박하고 불공정하고 여론조사도 뭐 이러다 보니까 탈당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의 민주당에서는 민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투표나 또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국민의힘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